남은 시간 4분 괜찮아. 4분 괜찮아. 4분 괜찮아. 이것도 깨고 여기 파밍할 만한 게 더 없겠지? 좋아. 1층 이 시간에 1층 파밍하는 게 낫겠다. 1층 가자. 3층은 못 가고 빨리 빨리 빨리. 좋아, 잡아버리고 여기서 또 파밍을 겁나 해야 돼. 아까 잠긴 방 많았죠? 잠긴 방에 다 들어와서 좋아. 매스매틱스. 그래, 수학이 공포긴 하지. 많은 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이지. 발열밥 같은 거 하나만 알아. 발열밥. 아, 사인펜 좋지. 발열밥, 발열. 사인펜 지금 한 4개 먹었거든, 4개. 이제 세이브 한 4번 할 수 있다. 이 세이브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지금 많이 먹어놓는 게 되게 편해져, 나중에. 아, 발열밥. 좋았다. 발열밥. 컴 구매 안 했어요, 아직. 이게 한 반에 아이템이 하나가 없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왠지 느낌이. 보통 한 반에 메인 아이템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추. 3분 남았으면 괜찮아. 아, 캠이요. 캠 키면 안 돼, 지금. 왜냐면은 뭐야, 컴이 자꾸 막 멈추거든. 2등의 성적표. 자살각이죠, 그죠? 원래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2등이라고 했어, 그지? 아, 살은 안 쪘고, 그 뭐야, 컴퓨터 때문에요, 컴퓨터 때문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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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이 없다 이제. 좋아, 됐다. 이러면 이제 식물만 죽이면 됩니다 이제. 여기 문은 어차피 안 열리고. 라스트 샷. 이렇게 딱 깨주면은 이제 메인 보스만 잡으면 된다고. 어디선가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소영이를 구하러 가면 됩니다. 세이브 되나 여기? 안되네. 이 나무에서 죽으면은 이 파밍을 다시 다 하고 이 미션을 다시 다 해야 돼요. 존나 귀찮아집니다. 제발 부디 죽지 않기를.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헛! 움직인다! 회피! 얘도 버튼 액션이 있어요, 또. 갓게임입니다. 버튼 액션! 자!
파이어벨 메타. 요게 또 이제 저 나무를 죽여버리는. 근데 이제 뭔가 소용이가 잡혀왔었는데 소용이는 없죠? 뭔가 소용이가 있어야 되는데 소용이가 없어. 문서, 거미. 거미는 뭐 다리가 8개. 이제 위층으로 가서 소영이가 잡혔던 그곳으로 가보면은 소영이가 아마 누워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영이를 집어들고 학교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지. 소영아 는 없음. 반도 깨끗하죠? 요거 하나만 있고, 목에 패만 있고, 괴물이 나왔던 그 흔적도 없어지고. 화이트데이가 무서워요. 원래는 처음에 할 때 좀 뭐 화장실 뭐 숙희나 뭐 영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 좀 놀라긴 했는데 몇 번 깨니까 나는 무섭지 않지. 근데 이 와중에 또 무서워가지고 어? 막 이불 덮고 보고 있는 사람 있다 지금. 뭐야? 성화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방금 굉장히 위험했어. 커다란 나무가 소영이를 납치했다고. 너 어디 아프니? 응?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학교엔 소영이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질투하는 거 봐. 귀엽다.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맞아.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아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 아닌데? 뭐야, 선택지가 왜 이거밖에 없어? 맞구나? 아니라니까? 야, 정신 차려.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로 홀린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 와, 뒷담화하는 거 봐. 그렇지, 걔 완전 여우야, 여우. 네가 더 여우 같다. 정말? 소영이가? 그렇다니까. 그래? 그뿐인 줄 알아? 소영이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소문에 따르면 소영이가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별로 저럴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성화를 쫓아간다. 성화야! 다리 스웩. 약간 우리 흑형 느낌으로 스웨그 있게 달리죠 지금. 너도 들었지? 아까 여자 울음소리. 나도 들었어. 아, 복수하고 싶다. 아니, 너 어디 아프니 하고 싶은데? 그래, 들었어. 들었으니까. 맙소사,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무슨 소문?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았다고. 어쩌면 소영이의 죽은 언니였을지도. 소영이가 죽은 언니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다고. 소영이 2년 전에 자살한 자기 언니 때문에 일부러 이 학교로 온 거래. 아, 언니가 죽어서. 언니가 여기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 그 아까 2층에서 봤던 그 엎드려서 막 기어오던 귀신이죠. 걔가 소영이 언니야. 아마 맞을 거야. 죽은 언니를 불러낸다는 소문이 있었어. 있잖아, 분신사바 같은. 언제적 분신사바냐 진짜. 왜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해?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라세이였나? 그러게, 자기만 힘들텐데. 자업자득인거지 뭐. 아무튼 걔가 학교에서 뭔가 하고 있는건 분명해. 우린 하필 그 일에 휘말리게 된거라고. 그래? 오히려 소영, 이거 둘다 소영이 편 들어주는건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뭐야 너? 왜 자꾸 걔를 두둔하는 거야? 그
그러고 보니까 너도 뭔가 수상해. 너 걔랑 뭔가 관계가 있지? 인성 봐. 아, 됐어. 변명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도 널 믿을 생각은 없으니까. 지가 말하고 지가 대답하고 지가 판단해. 그럼 소영이한테 이용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 새끼 넌 지 맘대로 다 해. 뭐 나 가만히 있었는데 어? 지가 다 해. 어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세이브 포인트가 좀 에바라고 생각하지 않냐 지금? 어... 가라 봉구 아저씨. 자 여기 1층인가 지금? 아 여기 2층이지. 어차피 나 지금 강당 쪽으로 가야 되거든. 여기 2층인가요? 1층인가? 기억이 안 나네. 2층 맞다. 오케이 개꿀. 아저씨 난 간다. 멍청한 아저씨야. 안녕 빠이오엔. 이거 열려 있을 거예요. 아 잘못해. 맞아 야 목에 패 끼러 가야 돼. 목에 패. 내가 잘못 생각했다. 목에 패 끼워야 돼. 목에 패. 안 돼. 여기서 잠깐 안 되지. 목에 패를 끼는 데가 어디였지? 1층이었나? 여기다. 목. 핫! 바이오엔 아저씨. 뒤에서 마지막에 따라오는 거 봐. 여기 이제 본관 이동입니다. 이동. 본관 2구역. 신관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아볼까요? 학생들의 정신 건강. 뭐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것도 원래 다 보면은 그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메인 스토리에 좀 약간 설명적인 요소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죠? 어렸을 때 재밌게 했었지. 비밀번호는 대충 아니군. 이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뭐야? 탯줄 달린 아기. 제가 왜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가고. 전화다. 조용히 해. 아저씨 온단 말이야. 여보세요. 어떤 새끼가 장난 전화질이야? 장난 전화를 하고 있어. 핀. 이게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가 숙직실. 오 깜짝이야. 씨. 타나 이거? 뜨겁지? 좀비가 되고 있나 본데?
아, 전화 내용은 내가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는 내용이라고? 보스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보스 보호 설명. 양호실. 아, 나 저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막 저런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막 걸어서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아직 안경알 같은 게 없고. 카페인에 대한 설명. 이거 아니고. 이 아저씨 아마 왼쪽 주머니 열쇠가 들었을 텐데. 그렇지. 학생부실 열쇠. 종이약. 학생부실이 방금 옆에 아니었나? 뭔 소리야? 여기다 일단 세이브 한번. 펜을 많이 모아서 세이브 해도 돼. 여기도 사인펜이나 뭐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니니? 아, 누가 여기다 종이하고. 쟤 또 똥 싸네, 숙희. 아, 나 저 친구 맨날 똥 싸. 장염이냐? 왜 맨날 똥 싸, 쟤는? 그러면은. 내가 방금 뭐 얻었던 게 학생부실 열쇠였죠. 학생부실. 학생부실이면은 2층이네요, 2층. 2층에 학생부실로 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메인 스토리가 얻은 아이템을 따라가면 되는 스토리라서. 여기는 이제 목금 있었고 여기는 토가 있죠, 토? 여긴 아마 뭐가 없을 거야. 없고. 이런데 또 막 저런 휴지통에 사인펜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기 발열밥이 있다면 정말 먹기 싫겠지만, 사인펜 정도는 뭐. 바바바바밤. 수희 아저씨 있지,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없는 거야. 어디? 근데 요 그림도 나중에 맞춰야 돼요. 그림 조각. 일단 학생부실로 가기 전에 또 이제 파밍 묻는. 오늘 음악 선생님의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밀이 있다. 공간의 그림 중 하나에 잠겨진 방에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방금 제가 얻은 그 그림 조각 그거예요. 이거 켜랑이냐고? 당연히 켜랑이지. 화이트데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 아니야. 여기 학생부실이냐 지금? 이게 또 이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인데 또 이제 비밀번호를 잘 풀어야 한다. 뭐냐, 이게 이 8이란 모양에서 불, 아니 불, 요거. 그러니까 요걸 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8이 나오죠. 8 한문으로. 그 다음에 요걸 또 빼면은 81. 그 다음에 요걸 빼면 2, 8124, 8124네요. 8124.
8, 1, 2, 4기 때문에 8, 1, 2, 4. 자, 이 비번이 아닌가 봅니다. 그죠? 이게 이제 1층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 방의 비번일 거예요. 아니야, 저거 맞아.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맞다니까? 8, 1, 2, 4. 단지 저기가 아닐 뿐이야. 사이펜 남아 도니까 세이브 한번 해주고. 이제 진행이 가다가 또 뭐야 돌아가면 되게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 아저씨가 좀 덜 쫓아와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저 아저씨가 열린 문 보고 쫓아오는 약간 그런 성질도 있다고 들었거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8124 잘 봐라. 크으, 봤냐? 봤죠 여러분들? 나를 믿으라니까. 단수에 대한 보고서. 이 건물은 단수가 됐지만 본관 2구역 3층의 과학실 개수대 하나에서만 물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힌트예요. 과학실에서만 나온다. 교장의 서류. 김지원 뭐 쭉 있고 한나영. 이름이 비슷하죠? 한소영과 한나영. 언니예요, 언니. 그죠? 목을 메어 숨진 채 발견. 자살한 소영이 언니. 비디오 테이프. 이걸 열기 위해서 이걸 맞춰야 되는. 이 개미집 같은 거 이거를 모양을 맞추면은 또 이제 문이 열립니다. 개미집의 모양을 맞춰야 돼요. 이것도 원래 그거 보고 하는 거였나? 그 어? 이거 잠깐만 뭐였지? 모양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맞추는 거였나? 아니다. 이게 모양을 맞추는 게 맞긴 맞아. 이게 제일 맞는데 모양이. 이것도 원래 이거를 맞추기 위한 쪽지가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봤습니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비번 따위야 뭐 하다 보면 되는 거라고. 비디오 테이프. 아, 좋아요. 때려 맞추기. 이 교장 선생님이 약간 관음증 있어. 관음증. 막 이렇게 막 CCTV로 막 다 훔쳐보고 막 그런 게 있다고. 손잡이. 일단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학생부실이죠. 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이제 학생부실인가 암튼 교무실인가 어쨌든 여기 1층의 옆옆집이야. 옆옆집. 저기 위에다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뭘 놨죠 지금. 교무실에 뭔가를 숨겼다. 저 녀석 뭘 숨겼군. 들어오냐? 근데 여기는 비번방이라서 제가 못 들어와요. 저 수희 아저씨가 이 방문을 못 열어. 그래서 만약 불을 켜도 오! 아 잠깐만 이거 아닌 아아 아. 야 어디서부터지? 아 개짜증나네. 어디서부터지 이거? 아 저 보네. 저거 못 보는 줄 알았더니. 아 자동 저장 개꿀. 아 자동 저장. 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가라 가라. 가 임마 가. 가 좀 빨리. 아 아주 질척돼가지고 쟤 진짜 별로야. 가라 좀. 간다 간다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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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허, 아저씨 아 야 잘못했어요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저씨 아 아주 가라 좀 지새끼야 어? 아 왜 이렇게 앞에서 질척대는 거야? 어? 갔다. 이게 로딩에 개꿀이 되면은 일, 아 있네? 어 잠깐. 아 그래. 발소리가 안 들렸는데. 야 가끔 로딩이 되면 저 아저씨가 딴 데 있을 때가 있거든. 근데 바로 앞에 있네. 괜찮아. 그래 저렇게 짤랑짤랑 소리가 안 났어 아까. 좀 기다립시다 저 아저씨 갈 때까지.